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무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하는 영상의 자료와 무료 추천 종목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것 같고요.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시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AP 공식 유튜브라고 보이시나요? 이 밑에 이제 주식 강의 영상이 있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와 아니면은 다른 팀장님들이 올려놓은 그런 강의 보충 자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아직까지 교육 내용을 따로 올리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올려드린 교육에 대한 자료를 이제 추가적으로 업로드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세훈 전략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수 있게 교육 자료를 올려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추천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브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그 12월 8일, 네, 12월 8일에 무료 추천 종목을 그냥 가볍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시, 네, 보통 이제 소장님께서 7시 52분, 네, 7시 30분 정도에 출근하시고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뭐 미증시에 대한 설명, 부터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이제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 프렌즈, 현재가 2,43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500원, 손절가 2,32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리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뭐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서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주식거래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호가창, 네, 파리파리라는 주식 호가 주문에 대해서 리뷰와 간단하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데, 뭐 차트와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창이니까 뭐 초보자분들만 본다라고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파리파리 주식 호가 주문창 같은 경우에는 이름대로 조금 더 빠른 매수 매도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단하게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것 같고요. 일단 매수 호가창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잠시만요. 네, 매수 호가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 이쪽 부분이 이제 매수 호가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호가창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구간을 예, 매도 호가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쉽죠? 네, 상당히 쉽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32,050원에 66,000주, 6,723주가 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에 이제 걸어놓는다. 그러면 여기에 걸어놓고 싶다. 네, 그리고 나는 32,500원에 17,000주가 걸려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호가창을 볼때좀 올라가는 호가창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잔량이 적고 그 다음에 매도 잔량이 좀 많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한 1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그런 흐름에 있어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에는 그쵸? 몇 원에 이제 몇 주가 걸려져 있는지 이렇게 매물대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매도에는 몇 원에 뭐 얼마만큼의 물량이 걸려져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매수 대기를 해놓고 있다가 매수 대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 주만 이제 사가 한 주만. 예를 들자면은 나는 32,000원 정도의 매수 대기를 걸어 놓고 싶다.
아, 이거는 투자 유의 종목인가 보네요. 다른 종목이 뭐가 있으려나? 네. 남전자. 네. 3,400원에 한 주만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3,400원. 네, 이런 식으로 네, 매수대기를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내려오게 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걸리겠죠?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취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취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취소 주문이 있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취소 주문을 이렇게 하고 예, 취소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샀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한 3,420원에 샀는데 한 3,450원에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걸어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좀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를 잡아 당겨서 사서 보여주는 게 낫겠죠? 네, 일단 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3,350원에 한 주만. 네, 체결이, 일단 체결을 좀 시켜볼게요. 네, 바로 체결을 시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3,400원, 3,415원에 팔고 싶다.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돼요. 네, 근데 좀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조금 취소를 하고 싶다. 네, 취소를 하면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런 데다 이제 취소 주문을 넣으셔도 네, 취소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호가장에 잘안 걸어놓고 뭐 시장가 매수, 뭐 시장가 매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여기 네, 시장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이런 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시장가라고 보이시죠? 네, 시장가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누르시면 시장가 매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시장가 매도.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이제 올라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매도 대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3,400원에 내가 떨어질 것 같아서 3,4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매도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시장가로 팔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호가창에 뭐 따로 안 걸어놓고 매도 호가창에도 따로 안 걸어놓고 이제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를 많이 쓰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조금 볼만한 거, 볼만한 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네모난 게두 개가 있어요. 이쪽은 밑에 창에서 보시면은 네, 여기 이걸 바꾸시면은 이 호가창, 호가랑 체결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차트도 네, 일봉 차트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반대 네. 여기는 이제 체결 강도랑 수량.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똑같이 볼 수가 있죠. 뭐 시가, 고가, 저가, 뭐 기준가, 현재가,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 상승 VI, 하락 VI까지 다 나온 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봇 저항, 네, 피봇 저항이랑 지지대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차트도 확인할 수가 있는 창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원래는 이 원클릭 주문, 취소 주문이 원래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인데, 그래서 내가 원클릭 주문 취소나 아니면은 스탑 주문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다. 그 스탑 주문이랑 스탑로스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탑로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에 떨어지면은 스탑로스를 걸어 놓겠다. 내가 3,390원에서 진입을 했는데 3,380원에 만약에 이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을 하겠다라든지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3,380. 지금은 갑작스럽게 올라와가지고 예, 일단 팔고요. 다시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취소 주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시면은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자 다시 사고 네, 3,340원에 다시 사고 그다음에 취소는 내가 스탑로스는 한 3,425원에 걸어놓겠다. 자꾸 올라가네요. 네, 이 정도에 걸어놓으면은 만약에 쭉 내려가서 네, 여기 매물대 뚫고 내려가서 3,430원에 도달하면은 손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네, 그렇죠.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너무 네, 이 정도. 너무 매수세가 강하네요. 안암전자라는 종목인데 오늘 네, 안암전자라는 종목이 매수세가 강해서 체결이 안 되네요. 네, 아무튼 여기는 이제 스탑로스를 활용할 때이 창은 네, 이쪽 창은 네, 스탑로스를 활용할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 네모난가가 보이셨죠? 네. 옆에 여기. 네. 이거를 이제 이모티콘 누르시면은 네. 취소됐죠? 네. 매도가 됐죠? 네. 스톱 주문이랑 그다음에 원클릭 취소. 원클릭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창이 중장기 거래자분들은 뭐 별로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뭐 단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스캘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두 호가 내에서도 이제 빠르게 이제 스탑도 나가고 익절도 할때 그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하는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거래소에서 좀 제공하는 기능들이 좀 익숙해지고 좀 편해져야 거래하는데도 이제 무리가 없겠죠. 예,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저는 이 창이나 아니면은 뭐 스탑로스 같은 경우에 활용을 잘안 하는데, 그 바로 시장가 매도를 때려버리니까 많이 활용을 안 하지만 딱이 정도. 아 근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거 이런 기능 예, 좀 작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호가가 하나 다섯 개짜리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예, 큰 것도 있어가지고 내가 좀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결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매도 전략, 매수 전략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서 잘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